네, 안녕하세요. 에스타일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우빈입니다. 에스타일 8호로 촬영을 잘 마쳤고요.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려 9년 전이라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즐겁게 촬영했었던 것 같고 무슨 뭐 이렇게 막 포즈를 뭐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때리고 뭐 이런 포즈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시간대로 간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이게 지금 외계인 예고편에 나오는 대사인데 7월 20일 영화 외계인 개봉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본 외계인의 모습은 눈이 굉장히 크고 머리카락이 없고 좀 팔다리가 얇고 몸이 좀 작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영상들은 다큐멘터리에 잡힌 그 외계인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와 똑같은 모습을 한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같이 있는데 안 보이는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순간이동. 이유는 가끔 이동하는 게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뭐 촬영장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침대 위에서 갑자기 욕실로 가고 싶다든지 물론 몇 걸음 안 되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접 댓글입니다. 읽어주시고 리액션 부탁드려요. 미모 무슨 일? 진심 존잘. 사랑해요. 하트. 김우빈. 유유. 목소리, 외모, 성품. 진짜 완벽 그 자체. 별.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못하겠어요. 와씨. 유유. 이 감정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와씨 유유 세상 사람들 우리 오빠 용안 좀 보세요. 이렇게 귀엽다고요. 좋아 죽어 하트.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처음은 아니죠. 감사해요. 너무 악해요. 김우빈 당신이라면 천 번이라도 잡혀줄 수 있어. 외계인 영화 세 번 말고 다섯 번 볼게요. 제발 나 잡아가라. 아, 이분은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무래도 제가 연기했던 인물들이라 다 제 안에 있긴 있어요. 그게 이제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했던 작품들 그 인물들이 그 당시에 저와 비슷했던 결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최근에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가 작년 33세 김우빈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32살 때는 외계인 속 가드의 모습이 제 안에 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 해본 역이 너무 많아서요.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 때 전문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직업이 없는 역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해보긴 했었는데 네, 또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항상 좀 뭐랄까요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데 또 그런 운명의 작품을 얼른 만나서 또 제 얘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궁금한 미래는 사실 없긴 해요. 예전에는 좀 항상 저는 미래에 살았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나의 목표가 있어서 오늘을 그 목표를 위해서 살고 채찍질하고 막 그렇게만 살았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내일 더 좋은 내 몸을 위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항상 미래에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지금 현재 지금이 좋고 그걸 오롯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지금이 좋습니다. 최대한 즐기려고 하고 운동할 때도 내일 나아질 내 몸보다는 그냥 이 과정을 즐기려고 하고 그래서 막 운동 오늘은 어떤 루틴으로 해볼까 막 그런 거 짜는 거 즐거워하고 그래서 결론은 미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 쑥스럽네요. 잘 지내니? 34살의 너는 이런 모습이었어. 젊지? 지금 34세 나는 저 소리가 참 신경 쓰인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갑자기 좀 울컥하는데 느낌이 지금 마흔의 너의 삶을 즐기면서 잘 살아. 안녕. 네 여러분 짧지만 에스타일 파로로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건강검진 빼놓지 마시고 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타일 8호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안녕.